PH 들고 오신 9278번님 사연입니다. 24,200원의 비중이 20%입니다. 부탁드려요.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, 소량이지만 그래도 수익권에 좀 있는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1분 그래프를 보면 저점을 예쁘게 잡아가고 있어요, 소장님. 그래서 이제 2분기부터는 성장세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, 뭐 증권가의 투자 이러는데. 네, 그렇습니다. 실적도 뭐 괜찮게 나온다. 네.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, 또 하나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, 2, 4분기에도 아주 영업이익이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, 결국 이 폴더블폰과 관련된 이 IT 쪽 부품 쪽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움직여 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왔다라는 거죠. 그러한 것들이 주가의 어떤 모멘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요 지금의 위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지난번 구간에서도요,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오버슈팅이 됐던 요 부분들이었는데, 그 자리를 다시 또 이제 이탈이 되고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내려왔어요. 다행스럽게 이번 구간에서 21,000원 라인이 이제 자리를 잡았지만은, 이 직전에 이 저항대라고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일단은 아직은 돌파를 못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런 차원으로 본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 이 24,200원 현재가입니다. 현재가 중심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, 여기서 돌파 시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거래량으로 보시죠. 이 거래량으로 이 직전 때에 있는 이 거래량들의 어떤 매물들을 쉽게 소화할 수 있겠느냐?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면은 25,000원부터 26,000원 사이에 한 50% 정도는 덜어놓고, 그리고 밑에서 다시 한번 공략하면서 단가를 좀 낮추고 비중 한 20% 정도 또는 뭐 한 10% 정도는 좀 더 끌고 가도 괜찮은 그런 위치 있지 않을까. 특히 2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. 25,000원에서 26,000원 사이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것도 중요하고요. 비중을 좀 계속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. 실적에 대한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요.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